이제 저희가 묵는 데고요. 이제 4시. 이제 4시가 돼서 4시 가깝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떠돌다가 이제 4시쯤 돼서 한 4시 40분 되니까 들어갈 수 있대요. 그래서 일단 여권을 주고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두 사람이서 두 사람 여권이 다 필요하대요. 접수하는 것 같고, 아, 요거, 배가 고팠거든요. 요걸 딱 주네요. 아, 먹어야지. 냠냠, 이 안에 분위기고요. 보면 혼자 오신 것 같아요. 아, 혼자 투어도 다니고, 예. 그냥 저는 멋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만큼 자기 성격이 안정적이라는 뜻이거든요. 혼자 즐길 수 있고, 예. 야, 요건 또 혼자 오는 거야. 별, 또 보게 되네요. 예. 야, 아까 떡 먹었는데요. 와. 여기가 저녁에 식사 맛있었는데 떡, 와, 내 인생에 제일 맛있는 떡이야. 허, 그 어머니 진짜 맛있죠, 떡. 인정하시죠? 와, 떡 진짜 맛있어. 와, 여기에 감동할 줄 몰랐네. 그 기다려 먹으라. 안내도 해주시면서, 예. 인상이 되게 좋으신 것 같아요. 여기 무라타 근처에 있는 여관인데요. 예. 한번 보시죠.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가 그때 쿠마모토에서 지진이 나서 많이 리모델링 했어요. 오래된 건물들이. 여기는 이제 발. 네, 발 씻는 데요. 그리고 전체 분위기는 요래요. 네, 좀 저쪽은 이제 노천탕인데 좀 이렇게. 한국 사람이죠. 네, 시끄러워요. 요 정도가 한 20만 원대의 여관인데요. 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좀 이따 노천탕과 그쪽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밖에 분위기는 약간 조용하고 아는 가게 정 같은 것 같은데. 네. 담배도 피울 수 있겠네요. 방이고요. 네. 화장실이 있고 비데가 있는 화장실이고 이제 세면하는 데고요. 네, 여기 다 있어요. 네. 놀란 게 화장품 콜라예요. 우리나라는 동동 부리문데, 예. 어떤 때는 서세이도 오고 막 SK2고 그래요. 아, 그래서 일본이 좋은 것 같아요. 여기는 이제 그 예, 온천하는 데고요. 여기는 그 돌 뜨거운 돌이에요. 예, 돌찜질 여기 돼 있고 또 문을 열면 다 열어볼까? 다 열어서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이렇게 쫙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밖에 작은 이렇게 마당이 있어서 여기 앉아서 담배 피우거나 커피 마실 수 있고 이게 이제 외경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가족끼리 되는데 여자분 있으면 여자분하고 기다렸다가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저는 저희 료칸에 있는 온천도 충분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여기 와서 료칸, 노천탕은 또, 각각 료칸마다 틀립니다. 여기는 실용적인 노천탕인데, 예, 그 정도입니다. 하루를 보내러 갑니다. 아, 정말 짧게, 아, 2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1박은 조금 아쉬워요. 2박 하시고, 이게 저 여기 길린교라고 호수 근처에 있는 호텔, 새로 생긴 데 갈 겁니다. 가고, 아, 좋았습니다. 제가 좀, 료칸은 처음 했어요. 맨날 쌍구려만 있다가, 큰맘 먹고 어머니랑 같이 묵었는데 아, 저 동남아의 휴양과는 또 틀려요. 동남아에서도 되게 휴양하고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료칸은 짧은 시간 내에 푹 쉬게 정신적인 것과 육체적인 것을 하는데 되게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 3주 된 애들은 유럽 애들은 그냥 해변 가서 느긋하게 보내고 우리 같이 한국 분들은 이런 데 와서
온천도 하고 맑은 공기도 마시고 또 편안하게 여기가 또 서비스를 거의 뭐 왕처럼 해주니까 네, 저희가 너무 무리하게만 안 하면 또 아무 걱정 없이 유유장적하게 뭔가 대접받는 느낌으로 네, 소중한 존재가 된 느낌으로 편안하게 쉴 수가 있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류혜인 욕관을 참조하세요.